나를 떠나 돌아.
사랑의 아버지, 오늘 하루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리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건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반 평민 가운데서 한 사람이 실수로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하나를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자신이 지은 죄를 속하려고 흠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속죄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아야 한다. 레위기 4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 안에서 한 주간도 잘 지내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반갑고요. 지난주까지 또 우리가 세 개의 예배에 대해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 돌아보았는데, 이제 또 오늘은 네 번째,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배 잘 생각이 나야 할 텐데, 첫 번째 예배는 모든 것을 통째로 불태워서 하나님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 뭐였죠? 올라가는 향기로 냄새가 올라가는 번제였습니다. Burnt offering. 두 번째 예배는 고운 가루로 곡식을 가루를 내서 불에 또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제였어요. 거기에는 넣어서는 안 되는 누룩과 꿀 같은 거 넣지 말고 변함없는 소금, 그리고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릴 수 있는 기름과 유향 이런 것만 넣어서 예배 드리라고 했었죠. 세 번째는 화목제였습니다. Peace Offering, 또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해서 뭔가 감사한 일이 있던지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서원, 약속하는 거꼭 지키는 거 그냥 한번 툭 던지는 거 말고 그런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드리는 예배, 화목제였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이세 가지 예배에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 곡식을 불태우든지 제물인 동물을 불태우든지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는 제사장들은 태버너클에서 성막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번제를 드리긴 했지만 또 소제도 함께 드리고 했지만 사람들이 보통 드릴 때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기들이 volunteer, 자기가 드리고 싶을 때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과 다음 주일에 우리가 듣게 될두 가지에 대한 예배는 이 앞에 세 가지 예배랑은 완전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게 퀴즈 각입니다. 퀴즈에 나올 것 같죠? 다른 점, 완전 다른 점. 앞에 새 예배와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드릴 속죄제, 속건제, sin offering에 대한 오늘 sin offering에 대한 것은 무엇이 다르냐면 가장 큰 다른 점은 내가 선택해서 옵셔널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mandatory. 언제나 듀디예요, 듀디. 꼭 해야 되는, 꼭 드려야 하는 예배예요. 왜냐면 이 속죄제는 무엇에 대한 예배냐면 이 예배 이름에 들어있죠. 속한다, 용서를 받는 거. 그리고 죄예요. 우리 sin. 그래서 이 죄를 용서받는 예배인데 우리 사람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실시간 댓글에 yes or no 쉽죠? y or n 예 아니면 네 아니면 아니요 적고 있나요? 기다리겠습니다. 네 예 yes or no 썼을 텐데 뭐 당연히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속죄제를 꼭 드려야만 하는 예배입니다. 예, 그런데 그 죄를 깨달았을 때 드리는 예배예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건 뭐냐면 모르고 지었다라는 거죠. 무의식 중에 아니면 잘 모르고 이게 죄인지 잘 모르고 지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죄인지 원래 알았는데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뭐 거짓말 툭 튀어나온 거 있죠. 여러분도 뭐. 막 게임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방에 딱 들어와서 게임했지! 그러니까 갑자기 나는 거짓말을 해야겠어. 죄를 지어야겠어. 이래서 말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어택을 당하니까 나도 모르게 아니! 공부했는데 뭐 아니! 뭐 큐티했는데 뭐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게 우리가 왜냐면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있어요. 성격이 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깔려있는 우리의 원죄 때문에, 예, 그렇게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나님 하셨지만, 거짓말을 언제든지 할 준비가 돼 있어요. Ready to 거짓말 이야기. 예, 그래가지고, 꼭 나는 나쁜 의도는 아니었지만, 하고 나서, 아차, 난또 거짓말했구나. 그러면 이제 구약시대로 가면 속죄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친구한테, 또 아니면, 뭐, 그 친구가 말해준 비밀 얘기를, 난 절대로 안 할게. 이렇게 해놓고 약속을 했는데, 예, 한마디로 뭐, 사람 간의 약속이죠. 근데, 다른 데 가서 약속한 거 어기고, 또 말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와서, 너 혹시 내가 말한 비밀 말했어? 그럼 미안하니까. 내 마음에 미안해서 걔를 위한답시고 아니 나안 했는데 절대 안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또 거짓말했구나 이러면 또 속죄제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내가 죄를 나도 모르게 지었어도 깨달은 순간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동물을 끌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 그러면 동물을 어느 동물을 끌고 가느냐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이 달랐어요 뭐 A 다르고 B 다르고 이런 게 아니라요. 이 그룹이 있어요. 그룹. 뭐냐면 첫 그룹은 제사장,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리더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쓰임 받았던 제사장들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속죄제를 들때 수송아지를 가져가요. 예. 수송아지를 가져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그리고 또 그다음 그룹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 congregations, 예, 그 people들, 전체가 죄를 지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고 있는데 밑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막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숭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나셨을 때, 그럴 때 이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전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그룹 모두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는 제사장이 한 것처럼 또 똑같이 수송아지. 예,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겠죠? 여러분, 스피리추얼 리더 한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의 무게를 똑같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카운트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세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이 전체였죠. 세 번째 그룹은 족장이라고 그래서 뭐 트라이벌 리더인데 지금으로 보면은 뭐이 우리 캐나다에서 여기 동네 그러니까 BC의 수상 뭐 총리 이런 식으로 그 지역 또 자기의 민족의 이렇게 그룹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정치 폴리티컬 리더죠. 예, 그런 사람들도 또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예, 좀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전체 회중 그룹하고는 다른 예, 순염소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그 재물을 바쳐드리는 어떤 과정에서 피를 뿌리고 이런 내용도 좀 달라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이 그것까지 다 자세히
내가 설명하다가는 지금 이것도 나가죠, 여러분. 다 참여한 사람 수가 줄어들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설교 길어지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될 것만 얘기해 줄 건데, 스피리추얼 리더랑 또 그러니까 제사장 프리스트랑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똑같이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 전도사님만 잘하면 되네요. 목사님만 잘하면 되네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한 오해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했거든요. 먼저 믿는 우리 모두가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하나 짓는 것은 이 우리가 사는 이 나나이모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다 같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죄에 대해서 그 무게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믿는 한 사람의 잘못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한 사람의 잘못하고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친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믿고 믿음의 리더가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 속죄제는 드리는 사람에 따라서 재물을 다르게 가지고 올수 있도록 하나님이 규칙을 줬어요. 그거는 얼마나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게 무게가 무거운지를 알려주려고 하셨다는 거.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전체가 죄짓는 무게를 똑같이 보셨다라는 걸 기억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람들 중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 죄를 지을 때는 어떤 재물을 가져올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옵션을 주세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좀 자기가 능력이 돼서 염소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은 못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비둘기. 앞에서도 우리 번제에서도 봤지만, 이걸 다 가져올 수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오고, 그런데 진짜 비둘기조차도 구할 수 없는 진짜, 진짜, 진짜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 곡식에 고운 가루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죄를 지었고 그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서 우리 대신에 동물이 죽든지 아니면 신약시대 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고 피를 다 흘려주셔서 하나님이 그래 우리 대신 예수님 죽었으니까 너희 죄를 다 죄값을 치른 걸로 해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속죄제 이 예배에 있어서는 반드시 피를 흘리는 예배여야 될것 같은데, 속죄제에서도 진짜 정 없으면 고운 과로라도 갖고 와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럼 뭔가 하나님 피 흘림이 꼭 있어야 된다고 뭐예요? 이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은 용서하기 원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그 진심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피가 별 필요 없네. 그럼 나도 고운가루 이따만큼 가져와서 한가마 갖고 와서 태우면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피 흘림이 필요해요. 그걸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만 그거 알려주느라고 그걸 드릴 능력도 없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찬스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올수 있는 이들은 누구든지 최선을 다해서 갖고 와서 예물을 드리고 그 죽여서 피를 흘리고 또 불로 내장 그 기름은 태우고 또 나머지들은 다 밖에서 태우고 그리고 피는 막 제단 위에 뿔에 바르고 휘장에 뿌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피 흘림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지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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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해서 그 재물을 용서받고 싶지만 재물이 없어서 나올 수 없는 사람에게는 고운 가루라도 가져와라. 그럼 여러분 또 이렇게 궁금해지죠? 여러분 굉장히 논리적이니까. 가난한 사람의 곡식은 어디 있겠어요? 차라리 비둘기 잡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요, 가난한 사람들이 곡식을 얻을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마음으로 언제나 밭에서 이렇게 곡식을 다
이제 거두어 드릴 때 하비스트 시즌에 남겨놓게 하세요. 내 코너를 다 남겨놓고 모두 이렇게 깨끗하게 야싹 완전히 다 거두어 드렸어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일부러 남겨놓게 합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말 가난해서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고 정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곡식만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받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어우, 가난한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죄가 있죠. 예. 가난해도 죄가 있고 착해도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기준에서는 착하고 저 정도면 충분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도 죄가 있으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렸어야 한다. 자, 이렇게 속죄제 이야기를 쭉 제가 풀어서 얘기했는데 중요한 얘기 몇 가지를 그럼 정리해 줄게요. 네, 첫 번째는 이 속죄제는요, 모든 사람이 드려야 했다.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죄가 크든지 작든지. 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죄를 하나라도 범한 것을 깨달으면 그랬어요. 죄를 하나라도. 죄가 한 10개 모이면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라도 깨달으면, 거짓말 한 번이라도 했으면, 남을 한 번이라도 미워했으면, 남을 한 번이라도 괴롭혔으면, 동생을 한 번이라도 괴롭혔으면, 약 올렸으면,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했어요.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원망하고,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불평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누구를 속이든지, 거짓말 했든지, 아니면 진짜 죽이든지, 큰 죄든지, 상관없이 하나라.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그 가운데서도 죄를 하나라도 지으면 예배를 드려야 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구약의 속죄제를 드리진 않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만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다? 우리 모두다. 모든 사람이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그 죄를 자백해야 돼요. 네,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게 속죄제가 알려주는 우리 예배의 정신입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어른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침묵기도 하잖아요. 그때도 죄를 고백하지만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라도 잘못된 것들 기억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미루지 말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세 번째로는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그 제물이 송아지든지 염소든지 양이든지 비둘기든지 고운 가루든지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됐어요. 예, 왜냐하면 내 죄를 대신할 거니까 깨끗한 것을 드려야 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제사장과 이스라엘 전체의 죄 무게를 갖게 했다고 했는데 이들이 지은 죄 때문에 바쳐진 제물은요. 예, 이렇게 기름하고 킵니 저번처럼 떼서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아주 최소한의 것만. 나머지는 전에 화목제에서는 다 같이 잔치에서 먹었잖아요. 이건 잔치에서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죄 때문이잖아요. 완전 우리 죄를 대신한 제물이에요. 우리 죄가 그 제물, 그 소나 뭐 염소나 양에게, 비둘기에게, 가루에 대신 간 거예요, 다. 그건 죗덩어리거든요. 그래서 먹고 잔치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도 먹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예배 드리는 성막 그 바깥에 가져와서 태웁니다. 똑같이 태우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자리에서 태우는 게 아니라요. 밖에 나가서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는 다 태워 없어져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 샥 올라가는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 될수 없고, 정말 태워서 완전히 없어지고 우리와 상관없어져야 될 거다. 이거를 속죄제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속죄제라는 예배를 듣게 됐는데요. 참 너무 감사한 것은, 만약에 우리가 구약 시대를 지금 살았다면, 죄가 하나라도 이렇게 기억이 나면, 깨달아지면 막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되고 이 어려운 절차를 또다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다 해서 우리가 그냥 다 용서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 죄의 무게를 알아야 돼요. 동물 한 동물을 다 죽이고 피를 쏟고 태우고 해야 되는 그내죄한 가지 때문에 그랬어야 됐다는 걸 기억하고,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God made him who had no sin to be sin for us, so that in him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되게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죄가 되셨대. 죗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몸 자체가 완전히 죄 덩어리가 돼서 제일 무섭고 제일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죽는 십자가 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그것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지만, 우리는 자꾸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법을 어기는 일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라면 하시지 않은,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한 것들은 없었는지, 우리의 마음으로라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을 가진 적이 없었는지 돌아보고, 그렇지만 이 모든 죄를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이 주일이 됐으면, 그리고 매일매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넘나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레위기 속죄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죄에 빠져서 또 죄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를 의롭게 되게 하시려고, 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신, 죗덩어리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와 그 사랑에 오늘도 우리 자신의 모든 죄와 부족함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이 땅에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날, 이 기쁜 날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것들에 감사하며 작은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여 늘 감사와 기쁨으로 또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나나임 한인장로교회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